안녕하세요. 6월 5일 수요일 아침 아침엔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그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골짜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의 여정이 그러했고, 그리고 많은 신앙 선배들 그리고 또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 역시 그랬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여종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종은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주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용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로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녔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그렇게 했다고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윽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 그 소녀를 괴롭게 하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은 그 여종의 몸에서 나오게 되고, 여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종이 점을 봐주는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주인들 입장에서는 무지 불만이 있었던 거죠. 불만을 넘어서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에게 수익을 주는 통로가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행정관들에게 끌고 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관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며,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 포함해서 모두 다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고, 상관들은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는 명령을 받아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우 많은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간수에게 명해서 단단히 지키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냥 옥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임을 입고 그 발 역시 쇠고랑을 채우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인생의 기가 막힌 이 웅덩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히 육체적으로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몸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내 일을, 내 이득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맞도록,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맞는 것이 맞는 걸까요? 불순종하며 가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종을 깨끗하게 한 일은 분명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람들의 박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이토록 깊은 옥에, 그리고 쇠고랑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심지어 몸이 얼마나 아플 정도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맞아서 그렇게 쓰라린 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과 기도가 울리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깊은 옥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묶고 있는 견고한 쇠사슬이 힘없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숨 대신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했던 이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뢰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의 가정도, 간수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간수는 졸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쇠사슬이 다 풀린 것을 보고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목숨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 질러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던 거죠. 간수가 제수로 갇혔던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날 밤 간수와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편안한 길 그리고 온실만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견고한 뿌리내림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무더운 땡볕과 그리고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어려운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실라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때에도 기쁜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모든 일 이후에 자신이 비로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그와 같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게 부당함을 깨닫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전도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근심이 찬송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안하고 안락한 꽃길도 있지만 숨이 차오르는 오르막도 힘차게 뛰어넘어야 할 웅덩이도 있다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좋은 일, 힘든 일, 낙심되는 그런 상황, 좌절하고픈 상황,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